자, 선수들의 모습과 함께 좀 따라가 보고 싶었는데, 일단 바둑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연 그 왕민환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을지요?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 고발수구의 치구단이 조금 뭔가 아쉬워하는 듯한 네, 뭐 제스처로 보면은 왕민환 선수가 모습이긴 이겼을 것 했어요. 같아요. 네. 저희가 중간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바둑이 팽팽하게 진행됐었는데요. 자기 날짜로 걸쳐가자 바로 3-3으로 들어가는 백입니다.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도 52년생,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다음으로 나이가 최연장자였던 기사였고요. 16강에서 최기범 구단, 8강에서 중국 국가대표 감독이죠. 위빙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준결승 이름을 올렸어요. 두 선수 다 이제 만만치 않은 선수였는데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도 대단하죠. 그러나 왕민환 구단이 승리한 상대가 더 세죠. 예, 더 셉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더 세다고 볼수 있죠. 만 45세로 초청받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창하우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벌써부터 지하철 바둑 시작된 건가요?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은 우주류는 그러니까 세력 바둑 우주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세력 바둑은 다케미야 구단이 첫 번째로 떠오르고요. 실리 바둑 네. 그리고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의 전성기 때의 별명이 지하철 바둑이라고 했죠. 지하철 바둑. 예. 돌이 아래쪽으로 가는 그 양대 산맥이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과 조치훈 구단을 볼 수가 네. 있어요. 자, 이제 유창혁 구단의 결승 상대를 보는 한 판인데, 지금 유창혁 구단이 바둑이 막 끝났거든요. 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제 대국을 막 마친 유창혁 구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종일관 초반부터 굉장히 유리했던 대국이었는데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초반 진행은 아주 잘 풀렸는데요. 중반 이후로 굉장히 바둑이 복잡해서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네. 오늘 대국을 둔 김용환 구단과는 굉장히 평소부터 친분이 짙잖아요. 네. 김용환 구단과의 대국은 또 어떻게 볼수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김영한 구단 바둑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날카로운 수나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수가 많이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같이 네. 대구를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3박 4일 동안 신안에서 선후배들과 대국을 두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너무 좀그 편하고 아름다운 데와 있어서 네. 일단 뭐 대국하는 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잘 쉬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다음 결승 상대는 왕민환 네. 구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또 만나게 됐어요.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각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민현 구단이 원래도 강한데 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창하우나 이창호 구단을 네. 상대로도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내용도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상당히 쉽지 않은 상대일 것 같고요. 어떻든 뭐 편안하게 뭐제 바둑을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창혁 구단의 2연패를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네, 뭐 언제든 많이 응원을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곳 아름다운 이곳 신안에서 우리 유창혁 구단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희영이었습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가 누군지 알아볼 수 예, 있었네요. 왕민환 구단이
왕미안 구단이 승리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두 선수 작년에 결승에 이은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대단한 거죠. 여러 사람이 이제 참가하는 토너먼트 대회에서 2년 연속 결승에서 다시 만났다는 건 더군다나 이번 대회는 젊은 피들이 수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다시 한번 결승에서 만났거든요. 네. 두 선수의 경기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명의 선수가 수혈이 됐었는데 특히나 이 가장 강력한 우승으로 꼽혔던 이창호 구단과 창하 구단을 탈락시킨 선수가 이 유창혁 구단의 결승 상대인 왕민환 네. 구단이고요. 작년에도 결승 내용이 제가 뭐 완벽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주 팽팽하게 흘러가고 결국은 유창혁 구단이 마지막에 약간 불리했는데 이제 역전승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예, 반집 승을 거뒀는데 오후 대국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결승전은 오후 3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팽팽했던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왕민환 구단이 우세를 가져가기 시작했을지. 방금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유창혁 구단도 왕민환 구단이 어제 대국을 했던 바둑을 모두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랬겠죠. 예, 뭐 이제 대국이 끝나고 나면 식사 시간 빼고 산책을 하더라도 시간은 어차피 남기 때문에 또 내일 어떤 상대들이 또 나의 상대가 될까 그런 걸 한번 예상을 하는 차원에서도 네.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여기까지 보석은 100이 좀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요. 왕민환 구단이 그 출전 소감을 어제 오전 대국에서 좀 영상으로 봤을 때 그 작년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을 이제 표현했고 올해 한번 다시 그냥 도전하겠다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상징적으로 그냥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네. 다시 한번 진짜 실제로 결승에 진출할 줄은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물론 왕민환 선수가 잘 두는 거는 그래도 기보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 강자들이 또 이번에 많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왕민환 선수도 대단합니다. 백은 좌상기와 우상기에 집을 좀 약간의 집을 확보하고 상변을 삭감을 해서 끌고 나오는 형태가 결과적으로 됐고요. 흑은 두텁기는 하지만 집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게 90년대를 수놓았던 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사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예전의 그 이론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포석에서나 착점 하나하나에 다 이론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그전의 이론이 조금 잘못됐을 수는 있어도 그 자기 두는 스타일이나 이런 이론을 유지하면서 계속 두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도 좋아했지만 고바야시 사토루 구단의 바둑도 많이 봤었거든요. 네, 고바야시 사토루 구단은 좀 이제 모양 감각이 좀 좋고 네.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그렇게 두는 기사였고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은
좀 치열하게 실리 아주 민감한 기사였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인공지능 시대에 보면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 조치훈 구단 그 두 기사의 그 이론적인 네. 실리 중요성이 결과적으로 거의 정답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기에는 다케미야 구단의 그 우주류가 화려해 보였지만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론에 가까운 것은 이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과 조치훈 구단의 바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저는 그래도 이제 동갑내기라 이제 좀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 바둑을 더 보니까 상당히 실력이 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좀 이제 좀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최근에 AI는 더 좀 실리적인 바둑을 구사하다 보니까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흑이 삼삼 들어갔음에도 귀를 가져왔어요.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돌이 좀 낮게 포진되어 있는 백이고요. 역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AI 상으로도 백이 앞서갑니다. 좌상기의 귀에 막아도는 자리도 정말 좋은 자리인데요. 물론 여기가 대세점이긴 합니다만 뭐 여기도 너무 큰 자리죠. 흙이 밀고 들어가면 공수가 바뀌는 느낌이라 집도 아주 크고요. 왠지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라면 놓치지 않을 자리였을 것 같은데 예. 뭐 중앙은 또 그냥 타개했으면 됐는데 저라면 그냥 좌상기 쪽을 받아뒀을 것 같은데 예, 인공지능도 뭐 대세점보다는 지금은 그 안팎의 실리와 오히려 이런 데는 아마추어들이 생각하는 두터움이라면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아마추어적인 수를 뒀다는 게 아니라 보통 감각적인 부분이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대세점이나 네. 두터움처럼 보이지만 이런 자리가 오히려 전체적인 바둑에서는 더 두터운 자리로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AI도 말한 자리가 예, 거기였죠? 받아두라는 예, 거였어요. 받아두는 자리가 제가 지금 봤더니 네. 가장 블루스팟의 자리였습니다. 참 실리 좋아합니다. 근데 AI가 이제 뭐 실리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정수는 실리를 집이다. 바둑의 기본 정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네, 지금 흙이 입구자로 두어 가니까 조금 손해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입구자로 둔 거는 일단은 악수죠. 이런 교환은 백이 여기를 둘 때 원래는 이런 돌이 없으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치중 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 만한 유명한 수법이 있거든요. 다들 아는. 근데 이 교환이 돼 있으면 이 막을 때 여기 치중이 없어서 막는 순간 살아 있거든요. 이거는 꽤 큰 악수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했다는 건 좀 가둬두고 싶다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실수인 것 같아요. 실수인가요? 예. 지금은 백이 그냥 적당히 처리하고 아니면 글쎄요. 지금 여기만 이렇게 막아서 두더라도 흙이 여기 뭐 어딘가 둘 때 뭐 여기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여기도 집으로 다 확보하면서 살아있고 여기도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고 손 빼서 흙이 이쪽을 둘 때 이쪽 어디 걸쳐만 가면 백이 아주 편해 보이는데요. 백이 넘어갈 수가 있군요. 근데 지금은 이 수법은 언뜻 네. 보면은 좋아 보이지만 여기만 둬도 살아있는 모양을 이거를 굳이 이쪽으로 반대로 이 선으로 단어치고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거 이 돌과 이 돌을 연결하려는 것 같은데 그거 별로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넘어가서 살아간다고 해도요? 예, 흙이 두터워지면서 흙이 오히려 선수로 연결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의 판단은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격차도 거의 다시 다
크게 만회를 했죠. 이 마향의 선택은 두 집 정도 좀 손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둑은 5대5가 됐습니다. 흑집도 지우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흑이 또 중앙 쪽으로 벽이 생기면 네. 상변의 돌도 자연스럽게 오히려 약해지기 때문에 백의 이 판단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오네요. 집어서 넘어가고요. 정말 중앙은 다 막히겠어요. 약점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선택인데 지금 흑이 좀 앞섰던 거는 중앙이 아니라 오히려 변으로 갔어야 됐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네요. 중앙을 막을 게 아니라 네. 백도 찌른 게 무리였고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찔렀을 때는 여기를 입고 연결했으면 이쪽 사활 때문에 백이 후수로 뭐 좀 힘들게 살아야 될 때 그때 다시 흑이 중앙 쪽으로 손이 돌아왔으면 흑이 오히려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세 번째 무대 결승전은 리턴 매치 유창혁 구단과 왕민환 구단의 대결이고 결승전이 3시니까요. 한 3시간 정도의 선수들이 여유가 있거든요. 아마 유창혁 구단도 이 바둑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좀 가볍게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요 전 대국이 어떤 식으로 뒀나 그냥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만 할 것 같고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봐요. 예, 식사를 하고 오히려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겠죠. 어차피 나만의 스타일이 바둑을 구사하면 되지 상대가 어떻게 뒀는지를 너무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면 실전에서 그거를 너무 의식하다가 별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죠. 봐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갔구나. 네, 그런 정도만, 그러니까 상대가 뭐 지금 왕민환 선수가 흑을 잡았는데 뭐 1, 3, 5 뭐 이런 정도만 딱 이렇게 두는 정도 뭐 그런 자세하게 내용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흑이 출발을 어떤 식으로 그렇죠. 했는지. 보통의 기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바둑이라면 그리고 실전의 아주 많은 대국을 그 선수를 사전에 연구를 할 수 있다면 뭐 그 선수가 지금까지 뒀던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의 기보를 쫙 뽑아가지고 연구를 뭐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요? 예, 많이 여유가 있을 때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왕민환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구나. 그리고 뭐 오늘 오전 대국에서는 뭐 첫 수를 화점에 두고 두 번째 수를 우악이 쪽 손목에 두고 다섯 번째 수를 걸쳤다.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또 흑을 잡을지 백을 잡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를 의식할 수가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근데 너무 많이 의식을 하는 것도 중요한 승부를 임할 때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경기에서는 유창혁 구단이 흑을 쥐고 반집 승리. 예, 그렇죠. 266수 끝에 반집 승리를 거뒀었고요. 네, 오 대국에서는 이제 예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1분 초읽기이기 때문에 1분 초읽기는 사실 첫 수부터 1분 초읽기에 몰려도 뭐 많이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은 좀 지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어떤 기전에서 1분 초읽기로 계속 바둑 두는 네. 그런 시작부터 그런 대국도 있지 않습니까? 와. 왜 지금 그곳을 붙였는데요? 어떤 수일지 한번 인공지능으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붙어온 거 아닌가요?
뭐 약간 그래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네. 아주 이상한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의도가 어떤 의도인 걸까요? 일단 백은 공격은 안 되는 것 같고 백도를 압박한다는 건데 글쎄요. 그렇게 뭐 근데 이 부친수를 보더라도 네. 왕밍한 구단의 그 기풍이 얼마나 호전적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벽을 쌓아서 우중앙에도 집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아 아닌가요? 뭔가 지금 무난하게 두면은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뭔가 좀 강력한 수를 구사하려는 것 같아요. 그냥 뜻이. 그래도 그 한 칸 정도로 막으면 집이 많이 낫다고 봐야 될까요? 예, 쭉 밀다가 여기를 이렇게 막을 수도 있지만 그냥 네. 여기가 이제 선수라 꽉꽉 막아가면 여기가 집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어차피 지금 이 돌은 강하게 공격이 안 되는 돌이라고 한다면 백이 도망가는 방향이 흙이 여기에 이 벽을 써먹긴 써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돌의 효율을 최대한 살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바둑은 그러면 이 돌의 효율을 살리기 위해서 백의 벽이 생기는 것을 상쇄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 돌을 활용하고 흙은 이쪽 방면에 그래도 돌을 효율을 살리겠다 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백이 이쪽으로 뻗어나와도 하변은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또 하변을 차지하면 된다 그런 판단으로 붙여간 것 같고요. 바둑은 여전히 미세합니다. 오후판의 백도? 그 예상 진행을 결승전의 예상 진행을 한번 예상해 보면 네. 두 선수 다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초읽기가 1분 초읽기라 포석만 잘 짜면 우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왕밍한 구단이 어제 이창호 구단과 오전 대국을 보더라도 바둑이 좋아졌을 때 그 중후반을 풀어가는 솜씨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유창혁 구단도 지금 계속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후반이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중후반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네. 내용도 그랬고 그러면 두 선수 다 초반에 좀 포석을 잘 짜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공을 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이 창호 구단 상대로 했을 때도 왕밍한 구단이 좀 그 우세하기 전부터 접근전을 많이 유도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창호 구단 아니 왕밍한 구단은 원래 좀 바둑이 돌이 이렇게 붙어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바둑은 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가요? 이거는 자꾸 이 바둑의 내용을 지금까지를 보면. 고바야시 구단이 또 왕밍한 구단의 그 스타일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접근전을 펼치기보다는 그리고 고바야시 구단은 또 공부를 많이 하는 기사인데 어제 이창호 구단과의 둔바둑도 보고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왕밍한 구단이 지금 컨디션이 뭐 역시 돌이 붙는 건 만만치가 않겠다. 그래서 좀 이 바둑은 고바야시 구단의 그 바둑 스타일로 짠 것 같은데 초반에는 좋았는데 좌변에서 좀 뭔가 실수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고바야시 구단과 삼성화재배였었나요? 한번 뒀는데 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그렇게 못 두는 바둑은 아니었는데 그 좀 초중반에 밀렸더니 거의 완패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만큼 고바야시 구단이 또 중후반 솜씨도 뛰어나죠. 예. 한 20년 좀 더 됐나요? 20년 전쯤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뭔가 같은 실리바둑으로 알려져 있어도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하고 조치훈 구단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상당히 비슷한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지금 받고서 생각해보면 바둑 스타일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끈질김으로 한다면은 조치훈 군안을 따라갈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네. 끈질긴다는 표현은 바둑판 안에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약간 시간 사용이나 이런 것을 거의 뭐 짜내가지고 두는 그런 느낌은 조치훈 구단이 좀 더 난 것 같고요. 기술력은 글쎄요. 바둑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는 전성기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지금 백이 입구자로 받았는데 많이 기울었어요. 실수일까요? 네, 지금은 이런데 뭐 보다는 뭐 뭔가 여기를 잇거나 호구치는 여기 있는 자리가 다음에 여기 또 붙이는 수가 있어서 여기를 이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여기를 그냥 잇거나 아니면 단수치고 두려면 단수치고 두거나 뭐 그랬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끊어서 단수도 못 쳐서 이렇게 두게 되면은 뭔가 집으로 흙이 상당히 이득받고 지금 여기서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네요. 흙이 이 도를 그래도 압박을 하면서 여기 네. 이제는 이 세력이 원래 백이 자세를 잘 잡아놓은 상태라 그렇게 써먹을 수가 없었는데 집이 나는 곳으로 좀 써먹었고 그리고 백이 이쪽 벽이 별로 이제 활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흙이 이제 좀씩 효율적으로 이제 두어 간 것이 지금 이 격차가 좀 벌어진 원인인 것 같고 자 고바야시 구단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계속 안정적인 수를 선택하는데 집 차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자리 갈 시간이 없었나요? 네, 백이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느꼈다면 하변을 어떻게 두고 버티긴 버텼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우중앙 안 받으면 안 됐을까요? 근데 여기도 이제 급소가 남아있거나 뭐 그래서 이런 데도 상당히 열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여기를 뺏긴 것보다는 낫을 것 같거든요. 백이 뒀다면 다 백집이었겠죠? 여기를 차단했다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는 못 들어왔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집이 났을 것 같은데요. 또 고바야시 구단 하면은 바둑계의 역사적인 사건에 두 명 중에 한 명이었죠. 조치훈 구단이 휠체어 대국. 바둑으로 뭐 대중들에게 뭐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강한 인상을 남겨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조치훈 구단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의사는 뭐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일본 그 기전 방식은 거의 일정이 6개월, 1년 전에 나와서 절대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야마유타 구단이 일본의 1인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7번 승부 그 대국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서 국제기전이 그 틈을 네. 비집고 못 들어가는 거죠. 참가를 못할 때가 네, 그래서 많았죠. 그래서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았죠. 이야마 구단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을 좀 아쉬워한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는 이제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고 뭐 어느 정도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절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휠체어 대국이 그 대국이 일어났죠. 네. 그거는 이제 바둑계뿐만이 아니고 아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바야시 구단도 그때 아마 삭발을 하고 임했던 것 같거든요. 그 대국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때 일중 슈퍼대항전 때문에 그랬는지 일중일 슈퍼대항전이요. 아, 중일 슈퍼대항전 때문이었을까요? 예, 그때 하여튼 삭발을 하고 네. 그 7번기에 임했는데 상대가 어찌됐건 이제 좀 몸이 불편한 상태였고 휠체어에 앉은 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치훈 구단이 옆으로 돌아서서 바둑판을 고개를 돌려서 응시하면서 뒀거든요. 왜냐하면은 휠체어가 뭐 길이가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뒀는데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오히려 흔들릴 수가 있죠. 상대도요? 그렇죠. 아니요. 상대가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 입장에서 상대가 이제 휠체어로 몸이 불편한 상태로 대국을 하게 되면은 그 오히려 좀 약간 심리적으로 더 흔들릴 수가 있는데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국에 충실히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세간의 화제가 되고 기억에 오래 남는 명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꼭 대국 내용뿐만이 아니고요.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야기가 조치훈 구단만이 좀 각인이 되어 있어서 아 근데 상대가 지금 대국하고 있는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었군요. 자 지금은 이 격차가 벌어진 거는 백의 대마가 패싸움이 났어요. 물론 흑도 2패를 지면은 백이 사전에 다 들여다본 돌 때문에 사활이 걸리지만 흑은 지금 이쪽에 패감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패감이 있고 백이 문제는요. 흑이 패감을 쓸 때 이으면 이건 받아줍니다. 근데 여길 끊어지면은 잡히기 때문에 여길 보강하면은 그건 안 되죠. 이제 흑이 패감이 써져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웬만한 패감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흑은 그리고 패감을 쓰면서 집으로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는 패감이 되고 네. 있거든요. 자, 이제 거기도 이제 연결이 되니까 받아줄 거고요. 자, 뒤로 받아둡니다. 지금은 이렇게 뒤로 받아둔 것은 바둑이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이 자리를 이렇게 차지해서 여기만 완전히 깨면서 뭐 돌이 2선 쪽에 3선 쪽에 이렇게 밑으로만 가 있지만 원래 여기가 백 모양 아니었습니까? 거기를 다 깨고 흙이 1선으로 집이 한 7, 8집이 났어요. 꽤 났어요. 예. 자, 백이 둔 것과 비교해보면 이제 초반에서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기존의 백의 모양에서 백집이 늘어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둑 내용을 보면요. 근데 흑은 여기는 집이 늘어난 게 결과적으로는 없지만, 없었지만 이쪽에 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집이 90? 20집 이상 났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백이 집은 백집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흙이 여기가 귀 하나 있는 게 20집이 됐다면 그 정도의 격차일 것 같아요. 지금 딱 차이가. 이런 흐름이라면 이 바둑도 왕민환 구단의 완승국이라고 해도 될 만한 바둑일까요? 그렇죠. 초반에 이제 조금 왕민환 구단이 불리했던 건 그렇기 때문에 완승이 아니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 정도의 대국 내용이라면 네. 이거는 완승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둑까지 보고 나니까 결승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 결승에 올라오기까지 뭐 창하오 구단과 이제 왕명 구단의 대국은 제가 이제 중계를 이제 다른 바둑 때문에 못했는데요. 그 대국도 내용이 반지 승부면 보나마나 치열하고 괜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왕민환 선수나 유창혁 선수나 두 선수가 대국 내용도 좋고 둘 다 강자들이 이기면서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열리는 대국 정말 결승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준결승전에서 왕민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유창혁 구단의 결승 상대가 됐습니다.